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식사는 했습니까? 공부는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아, 이름 보니까 크게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포기를 했다. 포기를 했다. 그 하나는, 아, 그냥 내가 혼자 공부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냥 학원 스케줄대로 이렇게 따라오면 되는데, 그게 바로 합격의 지름길인데, 지름길이에요. 오늘 공시법 시간에 민법을 공부하고 있고, 민법 시간에 또 민법을 공부하고 있으면, 공시법은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지. 그거 스케줄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220페이지입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은 다음 중 등기에 대위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이나 그죠? 그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는 소리는 많이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들어봤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구분 건물 표시의 등기 있죠? 요거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2번은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니고 소유권보로 등기나 구분 건물에서 시험 문제를 내거든. 지문으로 딱 띄웁니다. 띄울 때 구분 건물에서 무조건 지문으로 띄우는 두 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한 개가 이거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대지권의 변경 있죠. 그죠? 대리권의 변경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답다. 아, 그러니까 이제 모를 때는 집합 건물, 구분 건물이 나오면 표제부를 배운다, 갑골구를 배운다, 표제부. 이게 먼저 나와야 돼. 집합 건물은 표제부를 배워요. 맞아요? 네. 그럼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해야 되는 거라, 전체가 가서. 근데 현실적으로 전체가 가서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그러니까 대표자 혼자가 가서 대위 신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표제부는 이해관계인이 있답다. 그게 답이에요. 표제부는 이해관계는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있다가 이 문장으로 시험해 놓는 게 아니고 이 문장은 두 줄로 나와. 길어. 나중에 소유권 보론 등기에서 이 지문이 나와요. 그때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3번에 토지 멸실 등기 일어날 때 건물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오덱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집합건물 있잖아요. 집합건물 토지 멸실 등기하면 건물 소유자의 대위 신청 이래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바꿔서 이야기할 때 제 말을 잠깐만 들어보세요.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이 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다? 갑.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다? 을. 근데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집이 불타버렸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러면 집이 불타버렸으니까 무슨 등기를 해야 된다? 멸실. 그 멸실 등기는 표제부에 하는 거거든. 이 소유자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가 안 하는 거라. 안 하면 땅 주인이 멸실 등기를 대비 신청할 수시자 있다. 그럼 여기는 건물 소유자가 아니고 무슨 소유자다? 토지자. 아니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건 아니지. 이런 걸 시험에 내는 그냥 대비 신청할 수 있다 없다지. 그게 건물이나 토지나 그런 거는 너무 유치한 거거든. 그런 걸 시험에 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신탁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글자를,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뭐다 있다. 자, 그러면 또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권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럼 일괄하여 신청하니까 무슨 신청이다? 동시 신청이네.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를 이릅니다. 대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면 OX다? X. 요 말만 딱 조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안 하면 대위 신청을 하는데, 맞아요. 그죠? 대, 그럼 대위 신청하는데, 됩니다. 대위 등기를 동시에 한다? 이러면 OX다? X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제 말이 맞냐면 OX로 다 봤어요.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오더와이더. 오,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오더와이더. 오, 대위 등기를 동시에 신청한다. 오덱스다. X. 그 요것만 딱 조심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것만 딱 가져갑니다. 토지 수용이죠. 토지 수용은 186이다, 187이다, 187. 이미 소유권을 취득했다, 냈다, 했다. 그럼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름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주소가 좀 잘못돼 있어, 이름이 좀 잘못돼 있어, 지목이 좀 잘못돼 있어, 이런 거 전부 다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위 신청해 줄 수마다 있다. 그러면,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3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지문은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47번으로 가볼게요. 자, 47번으로 갑니다. 일단 이렇게 문제를 딱 보세요. 틀린 거거든. 등기 신청의 대리에 있어서는 자기 계약 쌍방 대리도 허용한다. Otherwise, 요거는 출제인이 물을 때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무엇이냐는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민법적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 계약 쌍방 대리를 허용하느냐 안 하느냐 요것만 묻는 거거든. 법률 행위라는 게 있고 등기 신청이라는 게 있고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르지. 법률 행위는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등기 신청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민법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등기법에는 뭐다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등기 신청,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등기관에 접수한 등기관을 본인이 망한 경우에, 사망한 경우에 그 등기는 무효이다, 유효이다. 잠깐만, 여러분들 대리권의 존재 시점은 두 개로 나누거든. 신청 행위 종료시냐, 등기 완료시냐 이 말에. 요건 이제 학자들이 쓰니까 용어를 구별할 때 이랍니다. 등기 신청이 있고 등기가 완료된 게 있어. 등기 신청은 10시에 했어. 완료되는 거는 17시에 끝났다 이 말에. 그럼 이제 요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해놓고 끝나기 전에 요 사이에 본인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지. 대리인이 사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그 대리권은 유효냐 무효냐 이 말이거든. 답은 대리권은 신청할 때만 있으면 되는 거라. 신청할 때만. 끝날 때까지 있을 필요는 뭐다? 없다. 그럼 신청해놓고 죽어도 그 대리권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 이 말이에요. 이해했어요? 네. 그래, 그러면 답은 몇 번이다? 2번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이럽니다. 전자신청의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에 한한다. 오더와이더 오. 그래서 우리가 변호사 법무사를 우리가 시험에 가면은 자격자 대리인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자격자 대리인. 그래서 변호사 자격증, 법무사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자, 그 다음 밑에 봅시다. 등기 신청 대리권이 없는 자가 신청 대리야 이루어진 등기 유효이다 무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깐만, 오늘 이게 나중에 집중 탐구하는 파트가 나오는데 제 말을 잠깐만 한번 들어보세요. 자, 부동산 등기법 제29조에는 각하 사유가 있거든. 그 각하 사유가 1호, 2호, 3호 이렇게가 11호가 있지. 그럼 이걸 두 개로 나누어야 안 나나요? 나누면 여기서 나눈다 이 말이에요. 그럼 1번은 관할 위반이거든.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예요. 아닌 경우에. 그러면 이거는 시험에 낼 게 없어. 그냥 관할 위반은 내가 김포에서 집을 샀다면 김포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지. 서울 등기소 가서 등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라는 말은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할 수 있는 거를 등기 신청해야지. 등기할 수 없는 거를 등기 신청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이거와 이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거는 아예 등기가 안 되는 걸 등기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등기는 된다 안 된다? 등기는 되는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거라.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거라. 그럼 우리가 3번은 권한이 없는 자거든. 4번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거거든. 5번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했다는 게 등기를 신청할 때는 필요적 기재가 있고 임의적 기재가 있다. 그 기재 안 하면, 필요적 기재 기재 안 하면 등기 안 해주지. 맞아요? 네. 그 다음에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이래 있거든. 6번, 7번, 8번, 11번은 요 그림 하나를 갖고 해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등기
부가 있거든. 답입니다. 등기부를 작성할 때 뭘 보고 작성하느냐? 신청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신청서, 등기원인정보, 우리말로 말하면 계약서, 그 다음에 뭐다? 대장이다 이 말. 여러분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거든. 등기부 표제부는 대장을 보고 작성합니다. 대장을 그대로 보고 작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답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일치해야 된다, 불일치해야 된다, 일치. 그러면 이 내용은 일치다, 불일치다, 일치. 불일치하면 등기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6호인지, 7호인지, 8호인지, 10호인지, 11호인지 이런 거를 외울 필요는 없지. 그냥 여기에 속한다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실체 관계와 일치하면 전부 다 뭐다? 여여.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는 9번이거든. 요 9번은 첨부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첨부 정보는 우리말로 말하면 서류다이면 서류.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등기 이런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럼 10번은 공부할 필요 없거든. 수수료 안 내면, 세금 안 내면 등기 이런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결론은 출제인이 물을 때는 이거거든. 자, 국어 시간입니다.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다. 그 입장 안 시켰어. 끝이다 끝아니다. 그 요게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각하를 시켰다 이러면 끝이다 끝 아니다 끝이래. 그런데 미성년자는 나이트클럽에 입장할 수 없는데 입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각하 사유인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를 실행을 했다 이 말. 그럴 때는 요 1호 2호는 무조건 무효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요 글자가 나왔으니까 이미 무효다 이 말. 그러니까 등기관의 직권으로 지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맞죠? 네. 그럼 직권으로 지워야 되는데 안 지우면 말소시켜달라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실체관계 여부를 따져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뭘 해버린다? 유효를. 그래서 가장 전형적인 애는 요게 권한이 없는 자죠. 권한이 없는 자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묶은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답은 이거거든. 자, 보세요. 자, 이거거든. 이거예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 을하고 매매해요. 그럼 갑하고 을하고를 당사자 또는 본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등기하는 거는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래서 등기가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당사자가 안 왔어. 대리인이 와서 대리인.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등기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안 왔어. 대리인도 안 왔어. 묶은 대리인이 왔다. 그게 권한이 없는 자가 등기를 해러 왔다면 사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각하를 시켜야 된다 이 말.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등기관이 그냥 등기해버린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본인이 와도 누구다? 을. 대리인이 와도 누구다? 을. 묶은 대리인이 와도 누구다? 을. 등기는 바로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럼 이거는 무효가 아니고 유효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네. 그럼 우리 시험에는 항상 이거를 갖고 시험에 내더라. 요거를 갖고 시험에 낼 때 이게 바로 위조된 서류다 이 말. 그러니까 위조된 인감증명서, 위조된 개명허가서, 작년에는 위조된 개명허가서를 썼거든. 뒷글자는 신경 쓰지 마세요. 답은 이겁니다. 위조된 서류가 들어왔다는 거는 위조된 서류는 사용을 할 수 없어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게 서류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럼 안 들어와도 등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안 들어와도 등기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효다 무효다? 유효.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제가 이 말이잖아요. 자, 제 말 들어볼게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하거든. 그러면 갑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매도인은 인감 제출을 해야 되나 돼요? 했어. 그럼 적법이다 위법이다? 적법. 그럼 등기가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갑이 위조된 인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위조된 인감은 쓸모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면 각하 시켜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각하 안 시키고 등기를 했다니까. 맞아요. 그 등기는 바로 됐다 안 됐다? 이 됐다라는 게 실체관계와 일치하다 불일치하다? 일치. 그러면 유효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법을 공부할 때 등기법은 과정은 틀려도 돼요. 결과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김포 사우역에 출근을 했잖아요. 그럼 출근을 했다는 게 이따 왔다 안 왔다? 왔죠? 그럼 버스를 타고 오든 전철을 타고 오든 걸어서 오든 오케이? 자전거를 타고 오든 오기만 오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결과만 맞으면 된다니까 법은. 과정은 필요가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럼 그걸 딱 기억해 두세요. 그러면 이제 시험에는 어떻게 내느냐 하면 이거를 낼 수도 있지만 이거를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은 이거거든. 가장 돼 이거다 이 말. 그 여기서 이렇게 말하거든. 다음 중 등기가 실행되었을 때 직권 말소의 대상인 것은 이래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를 찾아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시험에 안 내거든. 요거를 내잖아요. 그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우리 법에 제 손을 보세요. 법에 조금 있으면 나올 거예요. 법에 명시를 딱 해놨다니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자, 제 손을 보세요.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권리. 답이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나와 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특약. 답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분리처분이죠.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저당권과 비담보채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요 역지와 지역권 분리처분할 수 없다. 이게 전부 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게. 지분입니다. 지분. 지분의 보존 등기 안 됩니다. 지분의 상속 지분만의 상속 등기 안 됩니다. 지분의 용익권을 설정할 수 없어요. 합유 지분은 지분 표시 안 하기 때문에 합유 지분 이전 등기 저당권 감유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신청 하이할 등기를 법에 두 개를 내서 똑같은 말을. 보세요. 동시에 신청 하이할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걸 하나 쓰고 하나를 더 썼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이 두 개가 똑같은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럼 이중이 나오거든. 이중의 보존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 전세 준 집 다시 전세 줄 수 뭐다? 없다. 그럼 용익권에 설정된 부동산 용익권을 또 할 수 뭐다? 없다. 그럼 내가 들으면 다 아는 거예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해야 되는 걸 신청을 하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 그러면 농지에 전세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등기사무 정지기간 중에 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하천의 용익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맞아요? 네. 그런 거 법에 딱 정해놨다니까. 그럼 출제인이 시험을 지를 때는 법에 있는 그것만 보기로 내는 겁니다. 그럼 설사 법에 없는 거를 보기로 낼 수는 있어. 답으로는 안 만든다 이 말이에요. 답은 나중에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재기 들어오면 무섭다 무섭다? 무섭습니다. 그걸 이해하면 돼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오늘 딱 이해할 때 권한이 없는 자 이름 항상 요 그림을 밀어서 떠오릅니다. 요 권한이 없는 자 밑에 거라. 밑에 거는 전부 다 뭐다? 여여.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전부 다 뭐다? 여여. 여여. 근데 거기서 실체관계와 일치하면 유여, 불일치하면 무여다 이래도 안 써요. 오케이? 안 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는 생략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하면 된다? 유효.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또 시험장에 가서 실체관계가 안 써 있으니까 뭐다? 이러면 또 큰일 나는 겁니다. 자, 통과 이해됐죠? 네. 그럼 됐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하나만 딱 줄 거예요. 사무원입니다. 우리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무원 있답다. 있다. 이 사람들도 등기할 수 시작 있다. 이렇게 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가볍게 해결이 되셨어요.